우리 지역의 알고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10월 넷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종암동 새날 도서관에서는 11월 9일 마을 인수다 공론장을 준비하며 마을 안전에 대한 사진과 질문 챌린지를 10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동네를 다니며 위험하거나 무서운 순간들을 사진으로 찍어 그 이유를 함께 공유하고 마을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성북소방서, 종암경찰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여성안심기가 스카우트 등에 궁금한 점을 적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진과 질문이 채택된 분들께는 안전을 위한 호신용품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에서 제5회 미디어 창작 콘테스트 우리 동네 ESG 이야기 시민 영상 콘텐츠 공모를 개최합니다. 공모 내용은 우리 동네 생활 속 ESG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영상 콘텐츠인데요. 여기서 ESG란 친환경, 지속 가능한 사회,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얘기하는 것으로 제로 웨이스트, 기후 위기, 동물보호, 공동체, 지역사회, 젠더, 인권, 주민 참여, 주민 자치 등과 관련된 이야기 콘텐츠 등 사회적 가치를 담은 영상이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는 11월 3일까지이며 교양과 예능 부문,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부문, 숏폼 부문 등으로 응모하시면 됩니다. 참가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상작 발표는 12월 6일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과 함께 떠나는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에 청소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북 전국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캠프에서는 내장산 국립공원 탐방과 동학 유적지 탐방, 단풍나무 도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북구에 거주하거나 성북구 소재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이상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40명 모집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정릉천 상류에서 열리는 천변장터 더하기 도돌이 마켓에서는 정릉사동 주민자치회답게 특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주민과 지인들이 정성으로 가꾼 친환경 농산물로 건강한 먹거리를 직거래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산장아파트 뒤에서 펼쳐집니다. 또한 이번 장터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할로윈 축제까지 열린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석관 예술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당모에서는 그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모여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있었는데요. 수많은 경쟁과 공모전, 불합격 등의 이유에 의해 잊혀져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시작하게 된 못 개봉 새 상품이라는 전시가 열립니다. 오는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돌고지 오리랩 하우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합격과 허들의 문턱에 걸려 세상에 보이지 못한 작품, 기획, 아이템 등을 재발견하고 다시 세상에 내놓는 재미있는 발상의 전시라고 합니다. 김다하 기획자, 조성혜 작가, 최수수 작가, 한채훈 배우 등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0월 넷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